코바나 콘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3시에. 아, 3시에. 아, 그러면 저도 예, 일어나야 되겠네. 한번 또 한번 오시고요. 예, 예, 예. 제가 뭐 좀 작으니까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예.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코바나 콘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네, 밝지는 않겠구나. 우리나라 국정 5년 동안의 미래가. 최 목사는 이후 카메라를 껐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쇼핑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28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최정 목사가 다음 일정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 옆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비서가 3시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때가 3시가 좀 넘은 한 3시 5분 6분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최 목사가 예. 이제 인사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예, 예. 그런데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촬영이 된 거죠. 아마도 그 다음 일정 3시에 있다는 다음 일정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잠깐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음 일정에 만나는 그 손님들도 어떤 쇼핑백을 가져온 거고 그 장면이 영상에나마 잠깐 이제 포착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 쇼핑백이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지금으로선 모르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리포트를 보시면요. 종이 쇼핑백 두 개가 있고요. 예. 지금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는데 예, 예.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예. 정확하게는 저때 쇼핑백 두 개가 세 명이 앉아 있는 사이에 쇼핑백 두 개가 놓여져 있었고 예, 예.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들고 있었던 가방을 보면 예. 신라 면세점 영어로 예.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 있는 가방을 예.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쇼핑백 두 개와 신라 면세점 가방 그리고 최정 목사 말로는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가방을 들고 코바나 콘텐츠 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는 자신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들이 누군지 이 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는 예. 예,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빨갛게 동그라미가 된 부분에 아까 이제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모 면세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밝혀주신 것처럼 더 신라 듀티프리 예.
그 이제 신라 면세점의 제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추측입니다만. 네, 뭐 물론 저희가 가정을 해서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 쇼핑백만 그걸 쓰고 그 안에 내용물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과 이런 추측으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조합을 해봤을 때 혹여 또 다른 이제 선물이 제공됐다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이 정도의 의구심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때는 취임 초기입니다. 예. 예, 6월이니까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도 6월이면 이미 최 목사가 들어가서 샤넬 선물을 하죠. 9월에도 디올 가방을 선물했고요. 예. 저 때는 이제 이 영상이 찍혔을 때는 9월인데요. 예. 예. 최재형 목사 다음에도 만날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지만 쇼핑백 3개를, 3명이 예.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온 상황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까지 예.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쇼핑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것이 예.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후에 뭐 수사나 예. 어떤 다른 국정조사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누군지 방문인 방문객 대장이 있는지 예. 선물 대장이나 물품 대장이 있는지 관리가 예. 안 됐다면 관리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흔히 이제 권력자들의 주변에는 늘 이권이나 예. 어떤 자리 같은 걸 바라고 이렇게 줄을 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예예. 이번 저희 특종 보도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나 어떤 이권을 노리고 이렇게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예. 어렵겠느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재형 목사가 했던 방식 예. 지금 저 영상에서 보는 저 세 명 저렇게 사사롭게 김건희 여사를 쇼핑백 들고 만나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네. 과연 뭔가 선한 의도를 갖지 않은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주변을 맴돌고 또 예. 김건희 여사를 예, 컨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그 최재형 목사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혹 또 다른 고가의 선물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다.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주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주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과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